다섯 번째 추천한 선수 211번 김소라 선수입니다. 김소라 선수 이제 첫 번째 시도 시작하겠는데요. 또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선 선수들도 다 저 동작으로 시작을 했다가 일단 네, 첫 번째 시도는 이후에 아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나갔었는데요. 네, 김소라 선수 네 다시 네, 두 번째 시도 이어집니다. 네, 김소라 선수 아 이제 여기서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네, 네. 이제 스타트를 띈 네, 겁니다. 네. 좀 최대한 아, 아 밀착을 하면서 다음 홀드 진행을 해봤지만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네, 다음 시도 이어지는데요. 역시 첫 스타트가 네. 아, 참 어렵네요. 이 연두색 홀드가 없다고 좋아했더니 이젠 첫 스타트가 네. 어렵습니다. 네. 김소라 선수 김소라 선수 자기 본인이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꼭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전을 해야지 키가 작다고 생각해서 지금 도전을 하니까 과감한 동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김소라 정, 선수의 몸힘 정도면 네. 충분히 버티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쪽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지금 네. 경기에 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네. 아쉽습니다. 아직. 네. 본인의 신장이 조금 네, 작기 때문에 홀드 사이가 되게 멀다고 느끼고 또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 되겠죠? 네. 네, 김소라 선수 다섯 번째 시도를 시작하는데요. 아, 다음 홀드까지 어떻게든 진행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왼손 아쉽네요. 미끄러집니다. 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네, 김소라 선수 이제는 좀 진행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네,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섯 번째 시도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소라 선수 네 아 다음 홀드 네 왼손 네 뻗어서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전 시도 때보다는 네, 진행을 네,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너스 홀드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네. 이제 김소라 선수 같은 경우는 보너스를 잡고 완등으로 가게 되면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기에 임해줘야 되고요. 네. 아 김소라 선수 네, 보너스 홀드가 멀어요. 네 뭔데요? 아. 아~ 아, 그대로 추락을 합니다. 본인도 너무 아쉬워하네요, 지금. 네.